레모네이드. 오시고야 내 때문에 행복해 싶다. 이 거리를 내려가
Yeah.
하나 먹어주시면 드세요. 갈게요. 사이가나이 치고 아나타니 아게루 아시데 아마이 데쇼 파라노코의 빨간색 담당 나이스 오늘 케이키입니다. 케이키비라고 불러주세요. 스리레너 케이키비 예헤이.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자기 소리 한번 가르쳐드려도 될까요? 자, 제가 해로와 켜머 가보세요. 저보세요. 해로와 켜머 한번 머리 손 올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해롱해로 한번 되는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귀엽게 가봅시다. 해로와 켜머 해수단을 맡고 있는 해로운이라고 합니다. 자, 해로가 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해로가! 다시 갑니다. 네, 저도 간만에 하람코 아우로서는 간만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자기소개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우핏도 이쇼니라고 하면은 컵 모양을 만들어서 KP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들고 계신 물도 한 입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갈게요. 아우핏도 이쇼니! 아우핑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아우핑! 안녕하세요. 제가 까루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쓰라냐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그래나이? 제가 까루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쓰라져주세요. 준비 완료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렇게 그래나이? 까루비!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전데요. 이번 신체제 하람코에서 신규 추천을 받았던 분들도 이번 신체제를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신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받으러 와주세요. 체키 5,00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멤버들은 오늘 갬바에서 5,000원, 그리고 저희 신규 멤버들은 한 달 동안 5,000원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5,000원! 네, 그리고 저희 의상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번 의상은 무려 차이나풍입니다.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두 번째 오리지널 곡이 아 소감부터 말하겠습니다. 케이키부터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로 하라모코라는 멋있고 다정한 그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그 발목에 오른쪽 발목에 금이 가서 오늘 있을 오프회랑 당분간의 물판에서는 부득이하게 깁스를 착용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열심히 춤추고 노래할 테니까 앞으로 키키의 한걸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휴지를 하고 새로운이라고
해봅니다. 신체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욕심이 좀 많았어가지고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연습 때마다 조금 예민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저의 예민한 모습까지도 다 받아주고 열심히 연습을 돌입해준 우리 멤버들에게 고맙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화낸 거 아니고 진짜 미워하는 거 아니고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고 진짜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 때문에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잠시 제쳐두고 자, 오늘 하라먹고 신체대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재밌게 즐기다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로운이 휴지를 시작하고 11월부터 지금 3월 23일까지 대략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무대 위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신체제를 시작하는 1월쯤부터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하라무코에게도 정말 힘들고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저희를 뭔가 막아서는 벽 같은 게 있는 기분이었었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벽을 무너뜨리면은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판을 밟고 다음 단계로 아주 멀리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케키가 한 달 전에 하라무코에 합류를 하게 되었거든요. 원래 기존 멤버로 있었던 린땅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린땅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고 케키에게 다음 레드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케키는 3대 레드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까루는 제가 알기로는 남들과 같이 춤추는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엄청 노력을 해줘서 이렇게 하라무코의 멤버로 멋지게 자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해로운이 정말로 열심히 해주었는데요. 해로운 너 화냈다고 하지만 화낸 거 절대 아니고 정말 저희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얘기니까 다른 멤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하라무코에는 아오가 없으면은 하라무코, 해로운, 케키, 까루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춤이 제가 없었으면은 하라무코는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로운, 까루, 케키를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오를 향한 비난, 피드백, 비평 원하지 않습니다. 아오를 향한 무조건적인 칭찬과 박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라무코의 자리에 저도 포함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멋있는 멤버들이랑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무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라무코의 까루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두 번째 오리지널 곡이 덤플링 점핑 우슈라는 곡인데요. 저희 덤플링 점핑 우슈 줄여서 덤점구는요 저희 정우라고 부르거든요. 정우는 세카코무의 소속사인 아티팩토리에서 노래를 만들어 주셨고요. 가사는 저희 네오피쿠의 히마리 그리고 세카코무의 아샤이 마지막으로 하라무코의 아오가 가사를 열심히 써주었으니까요. 재밌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무는 늘 그렇듯이 하라무코의 저희 최근에 올라온 안무 연습 영상에 올라온 그 노래 그대로 그 박자 그대로 가니까요. 실수 없이 하라무코도 실수 없고 여러분도 실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중간중간 우슈 하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즐겁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덤플리 점핑 우슈!
끝나고 흉탄에 매달려 내 무게 하나
저희 사진 촬영하고 싶은데 출연진분들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근데 사진 촬영하고 한국 더 남아서 너무 즐겨주세요. 야, 무슨 뜻이야? 역시 하나 놓고 먼저 찍고 방송 막았어요. 저희 한 가지 공지 드릴게요.
있는데요. 저희 물판 퇴장 없이 이루어지고 저희 공식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물판 배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참 잘 가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마지막 곡은 저희의 아까 전에 들려드렸던 도룡 두 번째 오리지널 곡 덤종고 덤플리저팅 슈를 들려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덤플링 점핑 우슈! 아!